축배를 들어 오늘은 아 근데 이제 질 때 됐는데? 아 이제 졌을 때 여러분들이 할 말이 너무 떠올라가지고 지고 싶지 않아. 이제 여러분들 그럴 거잖아요. 아 이때 존나 쓰레기네. 이때 왜함? 전설 안 갈 거임? 타요 이번 달 전설 포기함? 이럴 거 아니요. 어우 똥댁 이딴 댁 왜 하는 거임? 이게 돌아감? 개잡댁이네 이러면. 아 근데 지금 생각보다 괜찮아. 2급 왔잖아 어쨌든. 이거 써가지고 어제 이거 써서 2급 왔잖아. 좋은 덱이란 뜻 아닐까? 쳐놓을까 말까 고민되지. 오래가 마모르! 잠깐만. 아니 씨발 붙들고 있었는데. 채팅창 때문에 잘 안 보이셨겠지만 손에서 사라졌어. 좀 더 꽉 잡았어야 됐는데. 그 잡은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. 그의 손을 놓치고 말았어. 잡고야 말겠어. 존나 야비하게 해야지. 나만의 히어로님 중계방에서 8개 감사합니다. 바로 처리해줘. 찾고야 말겠어. 사람 불어요? 아니 정리해야 돼. 바람 불어요 여러분들? 바람 불어요? 아 아니다 씨. 어 잠깐만 바람 불어요. 영불에 아직 한 장도 안 나왔거든요? 그렇지! 바람 불어요! 100만! 꿀단 유저의 희망! 그 다음에 영불을 여기에 쏘고 둘 중 하나는 맞겠지. 그래 셋 중 하나. 금가드네. 식기골렘이네. 나 둔가드 있는데 식기골렘이네. 나 둔가드 있는데 영불도 하나 더 있는데. 정리해. 무조건 이기는 싸움 하자. 바람 불어요. 또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들.
이겼어 이거는. 무조건 이겼어. 상대 생존하는 순간 둠가드의 키각 나와. 그치만 저 둠가드 아직 안 나왔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 등지다가 안 나왔거든요. 아까 이름 바꿀 때 몰래 안 뺐어요. 압도 남아있지. 영불도 있지. 이러면 상대는 단 두 장으로 게임을 끝내야 되거든요. 둘. 그럼 10 데미지가 부족한데 위닝 음마가 단 두 장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 미로의 압도밖에 없습니다. 이게 바로 무조건 이기는 싸움. 전설 가겠다. 아이고 아즈카님 또 비둘기게. 잠깐만요. 도금이. 잠깐만. 가자. 뺐잖아! 아니, 안 버리면 돼. 아까보다 더 꽉 붙들고 있어. 날아간다! 바람 분다! 아, 그래 원래 없었다고 생각하자. 원래 없었어? 그렇게 생각하면 돼. 난 어차피 등져서 이기려고 그랬다. 나 윈이 아닌데? 잠깐만 여기다 박멸 치는 거 아니지? 쟤네 개꿀이거든 그러면? 지금 덱순환 시켜야 돼 얘들아. 버리고 원한 들어. 과감하게 이걸 버려. 굴 같은 거 같거든? 굴 막염? 역군. 어쨌든 맞긴 맞았네. 비슷한 거였네. 슬슬 등져야겠다. 이 다음 턴에 등지자. 아직 덱파워는 살아있어. 아직 등질 때 아니야. 장난칠 시간은 없다.
위닝만 아닙니다. 위닝 아니에요. 진짜 덱입니다. 자, 난투. 실바가 타는 거 아니지? 좋아, 그거 가져가. 주행 가자. 나 어둠의 화살도 쓰거든? 등진다. 안녕? 반갑다. 유물을 가져오셨나요? 피오리 나와도 안 죽어. 그런 맛이 스웩이어야 돼. 스웩은 빠졌고 하나. 여기에 개판을? 아니 어차피 이렇게 잡힐 텐데 뭐. 박밀박래? 그래 하나 더 쓰긴 싫지. 쓰치든가. 부족한 핸드는 채워줄 수 있는 카드가 있어. 개판은 여기에 걸어. 그러니까 감염을 써. 얘는 내지 말고. 그 다음에 얘로 드로우를 파. 자, 나랑 두 판 게임하는 것 같지? 장궁이 나와야 돼. 근데 지금 장궁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내놓는 것보다 여왕 능력이 더 가치가 있어. 망난. 친새끼네 이거. 이건 박물관으로 가야 돼. 공포빈을 잠깐만 희각이네. 킬각이야 킬각. 야 잠깐만 이제 미쳤어. 아이고 아즈카리 또 비둘기게. 아이 또 감사합니다. 와 덱파워 미쳤어. 재미 승률 무작위 모든 걸 챙긴 덱이야.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될걸요? 저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시는 분들 되게 있을 거예요. 저 오늘 이제 운 다 쓰죠? 내일 이제 좆됩니다. 내일 밖에 나가면 안 되나. 내일 밖에 나가면 안 돼요. 내가 지금 운 과부하 상태라 내일 밖에 나가면은 좆됩니다. 내일은 집에만 있겠어. 원래 집에만 있지만.